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은행주들의 호실적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힘이 빠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은 애플의 고용 축소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간밤 블룸버그는 애플이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내년 고용과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 올해에도 아이폰 14 시리즈 등 신작들이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내년 실적이 역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혼합현실, 이 MR 헤드셋이 2023년에 출시가 되는 계획은 그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감원이나 해고 소식 잇따르고 있는데요. 간밤에 골드만삭스는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원을 예고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앞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채용을 늦출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뉴스인 만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도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사업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에 미국 투자은행인 훌리안 로키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영국 사업 매각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영국 매장은 현재 1,000개 이상으로 이 중에 30%는 직영 그리고 70%는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세계의 한국 사업 지분을 넘긴 것처럼 영국 사업 지분을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넘겨서 일부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영국 사업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재택근무 증가 등 이 소비 환경의 변화로 수익 회복이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은 G7 국가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매각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돈을 더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항공 쪽인데요. 델타항공이 보잉에 여객기 100대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항공 수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잉사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을 한 것이고요. 135억 달러 규모로 737 맥스 항공기 100대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배송이 시작되고 이번 계약에는 향후에 30대를 추가 구매하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델타항공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 흑자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이러한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주가 3% 상승 마감을 했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모두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기차 관련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429만 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규모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이 121%의 고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때문이었고요. 또 북미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59% 성장을 했습니다. 또 완성차 업체별로 보면 앞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나 스텔란티스, 포드 등은 선전을 했지만 폭스바겐이나 BMW 그리고 GM 등은 다소 부진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76%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중국의 CATL이 2위와의 차이를 더 벌리면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의 순위와 점유율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련된 움직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봤습니다.